나뭇잎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와 산허리에 걸린 안개가 포근하게 다가오는 아침. 우리는 어제 둘러보지 못했던 휘룡포 마을로 아침 산책을 나섰습니다. 휘룡포 마을의 전체 넓이는 6만 평 정도. 그 대부분이 이렇게 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곳이 얼마나 깨끗한지는 논바닥을 종횡무진하는 우렁이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논법. 땅을 살리고 사람도 살리겠다는 그 의지가 이 마을의 이미지와 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죠. 자연과의 만남. 아이고, 얼굴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얼굴이 안 나와. 들어가도 안 보여주시네. 한산만 뜨면 섬이 될 것 같은 육지석의 섬마을 휘룡포.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마을도 예전에는 나룻배가 아니면 접근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도 전란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한적한 휘룡포 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과 손길 덕분에 길 하나, 담벼락 하나도 정겹습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도는데 한 시간이 채 안 걸릴 정도로 아담한 마을이지만 시골의 정취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죠. 산책 씹어봐. 이렇게 감, 꽃감이네. 이거는. 야, 씹어봐. 아홉 가구가 처마를 맞댄 작은 마을. 이곳의 소소한 풍경들은 우리를 향수에 적게 했습니다. 행복했다는 거. 40년 전쯤 내가 어린 시절에 뛰어놀던 고향의 모습을 그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비피해서 이렇게 졸고 있는 강아지, 소, 닭 울음소리, 풀 냄새, 그다음에 이렇게 발에 채이는 이 물길,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어떤 느낌 그대로거든요. 오늘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도시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은 좀 귀찮음으로 많이 이렇게 먼저 다가왔는데, 여기에서는 비도 그렇고 아마 눈도 그렇고 그냥 자연 그 자체로 더 아름답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고향 땅을 밟고 있진 않지만 고향의 정과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곳. 고이 접어두었다가 두고두고 꺼내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새벽부터 쏟아진 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리심도 미루고 계속된 강행군. 오늘의 목적지인 대한마을 입구에 도착하고서야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깁니다. 야, 좀 잘 달린다니. 왜 이렇게 쌩쌩 달린대? 차들이 제일 무서워. 비가 이게 금방 끝을 비가 아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대암나루터. 마침 지나던 마을 어르신께 지도에는 안 나오는 정보도 얻게 됐죠. 버스 타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배 타보셨어요? 옛날에 철선 다녔던데. 나룻배. 네, 나룻배죠. 이거는 없고 나룻배. 나무 싣고 소 싣고. 소도 싣고 왔어요? 네. 나룻배에? 아, 그럼 배가 이제 수시로 왔다 갔다. 네, 수시로. 했으니까. 그전에는 돈도 안 주고. 그 보리 받고 이제 1년에 그녀나 주고. 보리쌀 받고? 보리. 보리. 네, 보리. 보리. 아, 돈 안 받고 보리로 대신 뱃삭을 낸 거예요? 버스 났다. 할아버지 가세요. 항상 버스 놓칠 뻔했네. 달성군 구지면에 위치한 대암나루터.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바로 그곳입니다. 한때는 7개 마을의 주민들이
강을 건너던 곳인데요. 다리가 놓이면서 나루터의 북적거림도 사라졌답니다. 그 길로 우리는 대암 나루터에서 3, 4분 거리에 있는 뱃사공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최보석 선생님. 아, 최보석 선생님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발이 좀 젖어갖고. 예. 40여 년간 대암 나루터를 지켜온 낙동강의 마지막 뱃사공. 이제는 나루터의 명성과 함께 그의 밴일도 끝나버렸고요. 강물에 흘러간 지난 날이 주마등처럼 스쳐져 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부 섬이 됐다고, 저 건너편에는. 저 네. 뒤에도 또 강이 있어요. 네. 고령에서 나오는 강이 있어가지고 일로 와야 전부 대구로 가고 어디 참 차길이 여기밖에 없어서 전부 일로 다 통과해서. 아, 그러면은 요즘 같으면은 뭐 버스 시간이다, 배 시간이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걷나요? 무조건 오면 왔다 갔다, 참 들어 왔다 갔다 해서 밤낮 줄 알아. 그럼. 시간도 없이 밤낮 줄 알아 왔다 갔다 해. 아, 밤에도 다니셨어요? 밤에도 다니셨거든요. 지금도 떠나보낸 배가 자꾸만 눈에 밟힌다는 할아버지. 그 눈 속에 푸른 강 하나가 들어앉은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한평생 강하고 함께 하셔서 그랬는지 강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요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들떠있지 않고, 그다음에 그 또 그 강물에 오래 그 돌이 씻기면 모란 겹수가 동글동글해지잖아요. 할아버지 모습에서 그 강가에 그 조약돌처럼 매끄러운 그 동글동글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강을 떠매고 살아온 인생. 지나가는 길 있으면은 또 들려도 되죠? 여행객을 배웅하는 그의 모습으로 네, 안녕히 계세요. 푸른 강줄기와 유유히 떠나가는 나룻배, 그리고 힘차게 노를 저으셨던 모습이 살포시 겹쳐졌습니다. 대구를 지나 부산에 도착하고 보니 주변 풍경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강 옆으로 매끈하게 뻗은 자전거길이며 귓가를 울리는 자동차 소리가 도시에 왔음을 실감케 했죠. 매일매일이 설렘과 감동의 연속이었던 낙동강 물길 여행도 이제는 끝인가 봅니다. 아이고야, 드디어 낙동강 하굿둑에 도착했네. 몇 날 며칠을 함께 달려온 강물입니다. 긴 시간 동안 대지를 적시며 흐르던 이 강물은 이제 더 넓어지고 더 찬란해진 몸으로 바다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 많이 본 외가리 백로는 이제 보이지 않고 바닷가는 그냥 갈매기들이 너울너울 날아다닌다. 바다 온 티가 탁 나니까 느낌이. 하굿둑 넘으면 이제 바닷물이랑 같이 시작되는 거니까. 물길과 발길이 만나는 곳에 저마다의 이야기가 빚어내던 고즈넉한 풍광. 시원한 강바람에 전통의 향기가 머물고 옥빛 물결에 스며든 옛멋도 함께 흘렀습니다. 낙동강 1300리. 그 물길을 우리 가슴에 품을 수 있어서 우리는 행복했습니다.